이거 이렇게 해도 그 뭐지? 걸릴 가능성 없지. 안녕 울라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 이렇게 또 밤에 라방 켰습니다. 짠! 오늘은 좀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좀 힘든 하루를 보내가지고 오늘 아 제가 내일 원래 라방을 하고 싶었는데 내일 남편 잡으러 가야 돼가지고 오늘밖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할까 수요일에 할까 투표를 했는데 다 여러분들이 오늘 라방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켰습니다. 저 머리 좀 잘랐어요. 어때요? 좀 올드해 보이나? 저 조금 더 기르면 예쁠 것 같아요. 좀 요렇게 잘랐고 얼굴도 뭔가 좀 갸름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즘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아 원래 해외 배송 했었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졌다고 하더라고요. 내일 왜 남편 잡으러 가세요? 남편이 여러분들 지금 남해? 골프 치러 가가지고 내일 잡으러 가야 돼요. 라방 저장 오케이. 오늘은 옷 갈아입어 보는 라방 준비했습니다. 다이어트 꿀팁은 제가 요즘 유튜브로 정리하고 있거든요. 다이어트 하면서 이미지가 똑같아요. 머리 짧아졌는데. 여러분들이 요즘 좀 막 살쪘다는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 게 저의 다이어트 꿀팁입니다. 볼 때마다 그래 다이어트. 왜 근데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지? 조명이 센가 보다. 완전 빨개. 나 좀 얼굴이 빨갛지? 그거 차 마셔서 그런가 보다. 딱 뜨거워. 나랑 안 맞나 봐. 얼굴이 지금. 라방하다 씻어 쓰러지겠어. 먹지 마. 술 취한 사람처럼. 졸도 방송되면 안 된다. 우리 목도 엄청 빨개요, 여러분. 뭐야? 이거 데킬라 아니야? 뜨거운 데킬라 아니냐고. 나 찬물 좀 갖다 줘. 무슨 일이야? 이상해. 이거 알러지 반응 아니야? 그러니까, 아, 나 술 안 마셨는데 왜 이렇게 빨갛지? 심각한데? 나 물 찬물 기저귀 입고 직전으로 미스트 뿌려야지 왜 이래 진짜? 어머 이거 알레르기인가요 여러분 갑자기? 갑자기 제 동생이 타준 차를 먹고 독약차 아니야? 독약차? 언니 기절하는 신상 들고 튀려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되게 오늘 처음 외국인 친구들 립밤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저 일단 진정 좀 하고 라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일? 그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 이거 다미안이 목걸이입니다. 자 진정을 하고 약간 마음의 평화. 아 집이 너무 따뜻해서 그래. 원래 집이 되게 추웠는데 보일러로 고쳤거든요. 아이돌 원피스 완전 만족. 덕분에 다이어트 가게예요. 언니 물 많이 먹어요. 그래서 지금 물 먹으려고 아주 그냥 시원한 차가운 물 마셔야겠어요. 이렇게 베트남에서도 오시고 이렇게 눈에 하트 뿅뿅. 이거 뭐죠? 냉수다. 좀 가라앉았어. 그치? 이거 미스트 뿌렸더니 확 가라앉네. 가쁜 홍보. 홍보하려고 숨 참은 거 아니야? 이번에 머리 연두쌤이라고 들어봤어. 어디더라? 샵 이름을 까먹었네. 제가 스토리에 남겨드릴게요. 연두쌤한테 근데 되게 예쁘죠 여러분? 그리고 되게 고데기를 잘하셔가지고 제가 새로운 고데기법 배워왔거든요. 조만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라방 물론 저장 너 왜 이렇게 옷 갈아입을 엄두가 안 나냐? 언니가 오늘 힘들어 죽어. 오늘 어제 새벽 5시에 자고. 언니 그거 보여드리자. 언니가 힘 없을 때 팔에 자기 의지가 하나도 없는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의지가 하나도 팔을 자기 의지 없는 쇼. 이거 보이세요? 사실 힘이 좀 없어요. 이런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다고. 약간 깃발 같은 상태. 약간 종이 인형 같은 약간 이런 상태인데요. 이런 상태인데 그래도 라방 켰어요. 반지 알 깨진다 조심해라. 애교살 키트 전부하고 있어요. 저 오늘 살짝 애교살 해봤는데 이게 좀 더 레오기의 완성품이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요즘 액세서리 만들고 있는 거 보여드릴까요? 네 보여줬어. 너무 예쁘죠?
공주님 반지예요, 여러분. 공주님 반지. 그리고 요것도 가드링. 예전에 만들었던 가드링이랑 좀 틀린 가드링인데 요런 뭐가 가드링. 틀린가요? 요런 가드링. 뭐가 틀려요? 조금 더 커, 알이. 아, 그러네. 약간 요런 왕가 모양 링도 있고요. 얼마예요? 아직 가격은 못 정했어. 그리고 약간 요렇게 긴 드롭 스타일 요런 귀걸이도 있고 그리고 요런 요렇게 바게트 링이라고 하죠? 요렇게 바게트 링. 바게트 링이 뭐야? 약간 요렇게 다이아가 요렇게 가로로 돼 있는 거 요렇게 가로로 되어 있고 여기 이 뒤에도 요렇게 박혀 있는데 이게 잘 안 보이네. 이렇게 앞뒤로 되어 있는 링귀걸이, 링귀걸이 약간 이런 링귀걸이도 있고요. 그리고 데일리로 하기 좋은 요런 섬세한 눈꽃 모양 요런 이런 것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 다 샤여졌다, 그죠 여러분? 좋았어. 그냥 거야. Let's go. 역시 냉수가 최고야. 냉수가 최고다. 차는 오장육부를 깨워야 돼 냉수로. 반지 요거는 우리 로아르 사이트에서 파는 거고 요거는 그 뭐야 제 결혼 반지여가지고 이렇게 이거 14K로도 만들고 그리고 좀 저렴하게 실버랑 브라스로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실 수 있게 만들도록 할게요. 너무 예쁘죠? 뭐가 제일 예쁜가요? 그래서 이번에 리스트 후기 쓰신 분들 요거 주얼리 랜덤으로 10명 뽑아가지고 보내드리려고요. 리스트 구매하시고 후기 남겨주셔야겠죠? 오늘따라 올레프 닮았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다이어트 했는데 언니 밥 먹었나? 올레프 갸름해. 오, 여긴데 갸름한데 여기 이렇게. 똑같다. 포인트 제대로 찝으셨네. 1번 반지야. 근데 이것도 팔아? 아, 이것도 이렇게 같이 하면 예뻐가지고 이렇게 하면 너무 예쁘거든요. 제가 이게 후기를 딱 하나만 산다면 나는 나는 이거 추천드리고 싶어. 이거 목소리가 안 들려요 여러분? 아! 안 들리는 분 손! 이거 이게 기존에 있는 반지하고도 레이어드 하시기 되게 편할 것 같고 단독으로도 되게 예쁜 것 같아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예쁘다.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해 드리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만들었습니다. 요즘 엄청 재미있게 여러 가지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는 거 뭐 요즘 코로나라 할 수 있는 게 일밖에 없어요. 나 진짜 일 진짜 많이 모든 걸 다 만들어. 할 수 있는 게 이러다가 음식도 만들 일밖에 없어. 음식 빼고 다 만들어. 아, 음식은 남편이 일밖에 없어가지고 정말 다양한 거 많이 진짜 만들고 열일해. 있거든요. 저 립도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나요? 립도 저번에 그 레오기가 한번 바로 예쁘다고 한 건데 이런 촉촉 립이에요. 이거 진짜 괜찮더라. 제가 원래 입술에 각질이 쩔어요. 그리고 주름이 많은데 맨날 이렇게 웃을 입이 찢어질 때까지 웃으니까 각질이 엄청 많아서 이게 약간 촉촉 립인데 이게 다른 촉촉 립이랑 다른 게 뭐냐면 다른 건 오일처럼 반짝 이런 느낌인데 이거는 촤르르르 무슨 공법을 이용해서 만든 그런 거거든요. 완전 바쁘시겠다. 남편도 없고 하니까 남편 지금 집에 안 들어온 지 한 3일째여가지고 남편 없으니까 일이나 하는 거죠 뭐. 그 립 루아르에서 만들 거예요. 여러분 기다렸어요. 자 본격 파이팅. 아우 나 그 비타민 하나 먹고 시작해야겠다. 비타민 없다며. 비타민이 없어요. 초콜릿 먹어. 초콜릿. 초콜릿 줘. 립 브랜드 이름은 로아르에서 만들고 있어요. 현지님은 직업이 뭔가요? 뭐야? 저는 지금 백스요. 여러분 왜? 아픈 질문을 하세요. 아니 하나도 안 아파. 그래? 직장인들은 백스가 꿈의 직업인데 왜? 내 동생은 제 동생은 왜 내가 말해? 제 동생은 요즘 제 촬영 내가 창피해? 제 촬영 도와주고 있어요. 저 로아르 옷 신상 나오면은 여러분들 이 라방 보고 계신 백스분들 계시다면 주눅 들지 마세요. 어? 우리는 모든 직장인들이 꿈꾸는 신의 직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일자리야 뭐 다시 일하고 싶으면 구하면 되는 거고 언제든지. 그럼요. 그래가지고 제 동생은 저 촬영하는 거 도와주는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안 올리니? 저 조만간 올리려고. 사실 슬럼프가 크게 왔어요. 그래서 쉬다가 아니 이제... 슬럼프가 있을 게 있나요? 슬럼프가 와서 복귀를 하려고 했어. 근데 슬럼프가 와서 살이 너무 많이 찐 거야. 내가 다이어트 브이로그를 많이 그래서 오늘 제가 같이 이거 신상 입어보기 하자고 했는데 원래 스몰을 입고 동생이 미디움을 입고 라지로 이제 레벨 업 됐거든. 라지로 레벨 업 됐어요. 하고 살짝 오랜만에 얼굴 보여줘. 안녕하세요. 괜찮아. 뭘 라지야. 라지야. 그렇다고 합니다. 알바 슬럼프 뭐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친구들이 되게 요즘 많아졌어요. 왜지? 모르겠어. 영어 한마디 해줘. Hi, hello, 안녕. 저 할 수 있어요. Hello, 니하오. 맞나? 하이 니아오하고 나한테 맞냐고 물어보는 거야? 심각한데? 오늘 거창한 얘기한 것도 아니고 맞아? 나 중국어 배웠는데? 중국어 따자하오. 나 또 얼굴 깜빡이 어머 냉수 먹어. 냉수 먹어. 어머 왜 이렇게 얼굴이 자주 빨개? 나 병 걸린 거 아니야? 사실 지금 나도 조금 창피해서 빨개졌어 언니. 자,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라방을 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제가 입고 있는 블라우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트위드 블라우스. 이게 라인이 진짜 예뻐요. 언니 진짜 트위드 성애자야. 어쩜 그렇게 다른 트위드를 예쁘게 잘 만들어? 진짜 우리나라의 트위드는 제가 다 만드는 게 목표인데 트위드를 미쳐버린 여자. 이렇게 라인이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아요? 블라우스인데 여러분 이렇게 포토샵한 것처럼 이렇게 이런 라인이 들어간 블라우스가 흔치 않아요. 맞아.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편한 슬랙스 입기 너무 좋거든요. 이거 슬랙스 보여달라고 했었는데 너무 편해. 어떻게 얼마나 편한 걸 보여드려. 나 자꾸 얼굴이 빨개지는 거야. 물 마셔, 물 마셔. 냉수를 사발로 떠나야겠다. 진짜 엄청 편해요, 이 바지가. 한번 잡아 당겨줘 봐봐. 근데 이건 사실 라지인 내가 입고 편한지 안 편한지 내가 알려줘야 되는데. 너무 습하니. 이거는 여러분 제 요즘 인생 바지여가지고 맨날 입고 있거든. 내가 이따가 맨날. 슬랙스는 한번 리뷰해볼게. 그래. 응. 바지는 너무 편해요. 진짜 너무 좋고 진짜 그리고 심지어 라인도 예뻐가지고 제가 이거 제가 여러분들 이 바지를 안 입는 이유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언니 공주병이에요? 왜 자꾸 맨날 원피스만 입으시는 거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방광염을 오랫동안 알아가지고 방광염 지렴 그래가지고 꽉 끼는 바지를 못 입어서 제가 원피스만 입거든요. 꽉 끼는 바지를 잘 못 입고 그리고 막 배가 이렇게 꽉 끼면은 저는 막 현기증이 나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약간 이런 헐렁헐렁한 그러니까 뭐라고 되게 편한 바지밖에 못 입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엄청 편한 바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입으려고 만들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편한 걸 보여줘요, 같이? 언니 유연하더라. 발차기 한번 해봐. 아니, 운동을 하나도 안 하는데. 이렇게 굉장히 편한 바지. 진짜 높이 차지 않아요? 놀라. 높이 여기까지. 해봐. 해볼까? 해봐. 오, 진짜 껌이에요. 껌이에요. 뒷모습 궁금. 이 바지가 라인이 중요해서 여러분들 이 바지 핏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핏도 예뻐요. 잠깐만 이거. 딴딴딴 딴딴딴 뒤로 돌아보세요. 이런 핏입니다. 이게 안감이 있어서 이렇게 그리고 되게 따뜻해요. 여러분 추운데 이렇게 안에 기모가 사르르르 사르르르 마감도 이렇게 안에 마감도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위드가 제가 오늘 찍었는데 이게 좋은 게 사계절 내내 입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봄까지. 이게 여러분 반전 블라우스요. 살까 말까 조금 애매한가? 약간 이러실 수 있는데 두 가지로 입을 수 있고 제가 두 가지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침 두께 이거 가을 겨울용이에요. 그리고 봄에는 기모 없는 걸로 똑같은 거 출시할 예정이고. 언니 그거 보여드려. 우리가 그 두 가지 버전 보여드리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건 저걸 입고 와야 그래. 이거에 비하인드 있다가. 비하인드. 네. 국수 아니고요.
트위, 아, 트위드 너무 예뻐. 트리는 언제까지, 아, 트리 철수해야 되는데. 그거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주디님 입으면 어떻게 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근데 이거 너무 편해가지고. 제가 한번 이따 입어드릴게요. 이따가 한번 입어주세요. 이게 근데 사이즈가 있긴 한데. 다리 쪽이 잘 안 보여요. 아, 그럼 제가 이거 전신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